자, 첫 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2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공감된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고, 구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구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외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하고 화가 납니다.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년이 하는데 별로 고생하지 않으면서 외모로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부인이 뭐 하세요? 연예인,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돈 쉽게 버는 사람들. 뭐, 이렇게 캠 화면을 뭐 보여주고 하는 것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냥 안 보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캠방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송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말하기 존스러운데. 뭐, 그것도 나름 재능이에요. 외모도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피지컬도 재능인 세상인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외모도 재능입니다. 예. 외모, 뭐, 몸매. 이런 것도 재능이에요. 재능인 세상이에요. 재능이고, 이런 걸로도, 예,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봐. 외모, 몸매. 몸매는요,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자, 구피님은 매일같이 관리해줍니까? 운동 매일같이 해가지고 몸짱입니까? 나는 매일같이 바빠가지고 운동 못하고, 뭐, 식이요법 조절 못해가지고, 몸이 별론데, 저기, 뭐야, 뭐, 외모나 몸매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관리해줘야 돼요. 뭐, 매일같이. 안 그래요? 저 사람들도 나는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몸으로 이렇게 단련되신 분들, 그게 아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봐요? 아니죠. 아무나 없으니까 보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뭐, 모든 여자가 다 그런 몸매나 외모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흔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런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필라나 요가 테스트 이런 거,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마냥 나쁘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구피님, 근데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은 관리 안 하고 시간도 안 쓰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걸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볼거리 많아진 거 아니야? 역으로 얘기하면. 물론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꺼내서 뭐 컨텐츠로 만들어주니까 뭐, 남자분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눈여겨할 수 있으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것도 나름 재능이고, 일종의 산업이에요. 난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예. 네. 왜냐, 그 사람도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뭐, 좀, 몸매 유지하려고, 맨날 운동하고, 하기 싫은데도 운동하고, 먹기 싫은 것도 계속 먹고, 채소 같은 것도 매일같이 먹고. 외모 같은 것도 뭐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태생적으로 이쁜 사람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예뻐진 사람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성형이 있잖아, 성형. 후천적으로 예뻐진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요즘에. 선천적으로 예쁜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예쁜 사람도 많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 선천적으로 예뻐서 예쁜 걸까요? 연예인들도 보면 성형으로 예뻐진 사람들 꽤 많잖아요. 요즘에. 자연미인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쌍수, 앞트임, 눈밑 제거, 뭐점 제거, 기본이잖아요. 코도 바꾸고. 그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돈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나름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그 구피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이건 무조건 없애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겨. 물론 누군가는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예. 네. 이것도 돈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왜냐, 자, 잘 들으세요. 구피님 잘 들으세요. 그분들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면, 이거 아셔야 돼. 외모나 몸매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외모가, 몸매가 망가지면, 끝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애초에 외모나 몸매로 뭔가 사람들을 많이, 팬층을 많이 확보하고 돈도 벌고 불러주는 것도 많았는데, 외모가 조금이라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주름살 생긴다거나, 뱃살이 나온다거나,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예. 네. 오택 안 살면 안 불러줘요. 그냥 안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아, 이 바닥이 끝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많은데, 막상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을 얼마 안 돼요.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막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이랑 똑같아. 연예인들도 보면, 조금만 이제 역변하거나, 주름살 생긴다거나 몸매가 변해도 방송에서 안 불러줘요. 맞잖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외모로 돈을 버는 거죠, 외모로. 순전히 외모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외모가 전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성기에 벗어나면 사실상 은퇴입니다. 내가 은퇴하기 싫어도 안 불러줘요. 사람들이 날 원하지 않아. 아, 이 사람 변했구나.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 안 그래요? 그리고 나만 이쁜 사람, 나만 이쁘고 몸매 좋은 사람 있어? 아니야. 세상에 이쁘고 몸매 좋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나이 먹으면 나보다 어리고 키 크고 몸매 좋고 예쁜 사람도 계속 올라와. 연예인도 그렇잖아. 이쪽 바닥도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합니다. 안 그래요? 특히 여자 같은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객관적으로 불리해. 주름살 안 생겨? 살안 쳐져? 뱃살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외모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여자분들 중에. 그것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엔 잘 나갔지만 나이 먹고 관리 못 해가지고 후과 신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여러분들 왜그 보면 피팅 모델 같은 거 있잖아. 피팅 모델 여러분들, 쇼핑몰 보면 피팅 모델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 굉장히 이쁘고, 여자분들 뭐 남자도 굉장히 말랐고, 오태가 좋아. 근데 보면 웃긴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릴 적에, 내가 어릴 때 봤던 그런 피팅 모델들이 나이 먹어서는 활동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없어요. 여자분들도 없어. 여자분들도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 이거 아마 여자 쇼핑몰, 아마 제 방송 여자, 시청자분이 계신다고 100% 공감할 거야. 여자 쇼핑몰이, 여자 피팅몰이 자주 바뀌어요. 왜 자주 바뀔까? 특히 여자 쇼핑몰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여자분들 왜옷 사시는 뭐 치마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왜 몸매가 드러나는 것들 있죠? 원피스 같은 거 사면 대부분 피팅 모델을 보면 굉장히 깡 많은 사람을 써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아, 저러다 쓰러지겠다는 그런 분들 써. 근데 그게 과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잖아요. 나는 오태어 살아나기 위해서 일정 피지컬을 유지해야 되거든.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치거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서 관리 못해가지고 예전 같은 뭔가 모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안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PT 모델 같은 것도 자주 바뀌어요. 왜냐, 나 말고도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쉽게 보는 것 같지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외모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외모가 따라버리면 전성기를 벗어나버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점점 밀리고 밀리고 하면서 예, 메이저로 빠지고 마이너로 빠지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주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 그럼 사실상 이걸로 돈 버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외모로 내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걸 평생을 못 가는 거야. 10년, 20년 못 가는 거야. 이게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몸매를 관리하는 건 기술이지만 나이 들고 하는 건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 뭐 성형 같은 거 부작용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 여러분. 성형 부작용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젊으니까 피부가 탱탱하니 받쳐주는데 여러분 나이 드시면 성형 부작용 생기거든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살을 강제로 쬐고 붙이고 한 건데 안 생기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있잖아,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돈을 쉽게 벌었던 사람은요 일반적인 일 잘 못합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 연예인들이 보면 연예인들이 돈 쉽게 벌었다가 망하면 뭐 방송에서 사고 쳐가지고 안 불러주면 말발 같은 거 할 것 같습니까? 안 불러줘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안 불러줘요. 왜냐면 연예인 이 사람 뭔가 사고 쳐가 하차해가지고 했는데 괜히 우리 점포 같은 썼다가 문제 생기면 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알바도 못해요. 얼굴 팔리면. 그리고 이렇게 돈을 뭐 전성기 때 막 천, 이천씩 벌던 사람이 어디 공장 같은 데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여러분 같아 하겠습니까? 남자도 안 해. 남자도 돈 쉽게 벌었다는 공장 가서 살아가면 안 하는데 여자는 더 안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여자 외모 몸매 이렇게 뭔가 좀 이런 거 돈을 보시는 분들 항상 스토커들이 있더라고요. 스토커. 저 여자한테 빠진 사람들. 여러분도 한 뉴스로 좀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안 좋은 뉴스 같은 것들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냥 돈 쉽게 번다고 부러워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근데 나는 이런 거에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 자기가 이제 생긴 대로 이제 자기 재능대로 살아가는 건데. 예. 네. 조심해야죠, 요즘에는.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하세요. 아, 이쪽 분야도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구나. 응? 이 사람들도 이 분야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하는구나. 고충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얘기한 게 뭐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방송 오래 했잖아. 저도 방송하면서 고충이 많거든. 일반 사람도 모르는 고충이 많은데 이분들은 아마 더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송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지. 내가 방송을 꽤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 분야도 굉장히 뭔가 고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돈 쉽게 번다, 뭐 기분 나쁘다, 화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든지 돈 버는 건 힘들어요. 겉으로 티가 안 난다고 돈 버는 게 돈 벌고 힘들다는 게 티가 안 나서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건 다 힘들어. 단지 우리가 돈 벌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유체적으로 뭔가 힘든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냥 사무실 앉아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면 돈 버는 걸 그거는 또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뭔가.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겉으로. 예. 네. 그래서 마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